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거 보 너무 자다 일어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조명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못생겨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조명을 크게 한다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일 다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주신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자다 일어났어. 이거 떡진 거 봐요. 큰일 났네. 그럼 옆머리를 누르고. 살쪘어요. 맨날,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못생겼네, 지금. 큰일 났네. 네, 아, 저도 좀 늦게 봤는데, 아, 이게 같이 노래할 때 그때의 심정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되는 느낌? 반갑습니다. 와, 그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살쪘어요. 이것도 이제 팬텀 그 페스티벌, 팬텀 추가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르고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살도 그래서 찌우는 거예요. 큰일 났네, 살쪄가지고. 소년주 배우님. 아이고, 우리 상근이 형 왔구나. 상근이 형은 왜 이렇게 내 털을 싫어하는 거야? 맞아요. 그, 딱 그, 지금 방송에 있는 그, 이게 다 마케팅이죠, 이제. 딱그 정도 상태에 그 수염을 길러서 그때의 추억을 드리는. 뭐 외모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못했어요. 아, 근데 오늘 그 방송에서 무대를 보고, 와, 그때 정말 그 소중했던 감정들이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아, 요즘에는 운동 보리차가 아니고 그냥 보리차입니다. 아, 목소리도 지금 많이 아, 힘드네요. 카사노바 길들이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요? 쭉한 여자만 사랑해왔습니다. 제가 될까요? 요런 톤? 뭔가 지금 계속 캐릭터 연구 중이에요. 조금 까불까불한 그 카사노바 길들이는 그런 조감독이 될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신부님,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 쭉한 여자만 사랑해왔습니다. 제가 될까요? 요런 톤으로 갈까? 아니면, 신부님, 한 여자만 사랑해왔습니다. 제가 될까요? 아, 어색해요, 이게? 발음이 잘하는데. 또는, 대사가 뭐가 있었지? 잠시만요, 대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만약에 이게 순수 컨셉이면은, 어떻습니까, 감독님? 제 프로포즈 영상.
아니면 정말 좀 까불까불한 뭔가 배워가는. 어때요, 감독님? 제 프로포즈 영상. 마음에 안 드세요? 그녀가 보고 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랴를 부르죠. 클로버 조용해. 이게 헉헉거리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클로버가 이해하지 못했대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클로버가 발음했네. 발음했네. 방해했네. 발음했네. 방해했네. 발음은 뭐, 제가 또박또박 하긴 한데, 혀가 짧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떤 톤이 좋을까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클로바! 카사노바 길들이기가 뭐야? 잘 아, 모르겠어요. 모른대요. 클로바, 모르면 알아와야지. 아유, 큰일 났네. 머리 떡져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순 없죠.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수 없대요. 클로바, 네 말이 맞아? 문장도 클로바. 이게 클로바랑은 대화가 잘안 반대. 통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신부님. 신부님 들어오셨구나. 답변을 못 찾았어요. 네. 그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못생긴 상태지만, 뭐 언제는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을 보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여러분들 이렇게나마 뵙고 싶어가지고, 텄어요, 바로. 신부님,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요? 한 여자만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죄가 될까요? 남의 여자였습니다. 죄가 될까요? 글쎄요, 신부님이라면 좀. 요 정도 어떤, 이게 약간은 그냥 순수 캐릭터인데, 좀 까불까불하게 가면은, 신부님,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한 여자만 쭉 사랑해왔어요. 그게 죄가 될까요? 남의 여자였습니다. 죄가 될까요? 요렇게 요 톤으로 갈까 아니면 정말 더 나쁘게? 신부님, 여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쭉한 여자만 사랑해 왔어요. 그게 죄가 되나요? 심지어 남의 여자였어요. 그게 죄가 될까요? 바닥을 보지 말랬어요. 이렇게 요런 톤? 지금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표정은 제가 보고 있지 않고 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공연할 카사노바 길들이기에 대한 그 콜라주 오페라죠. 그 살짝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나 보여드렸죠. 눈 왜? 상돈이 형눈 왜요? 근데 큰일 났네. 오늘 너무 못생겼네요. 이거 캡처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보셨나요? 별이야 좀 상의를 해봐도 되겠네요. 저희 저장하는 법을 몰라요, 진짜.
집들이, 아직 집이 완성이 안 돼서 나중에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사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제발 캡처는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 상태가, 저는 오로지 여러분 그 방송 보다가 그 감동을 지금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아리아를 이런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 꽌또에 벨라. 아 진짜 얼마나 예쁜가. 저는 그 여자가 너무 이쁜데 너무 수줍어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가 시작되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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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럼 저는 옆에 몰래 몰래 이렇게 다가갑니다. Cuánto es bella, cuánto es cara, più la vedo e più mi piace, ma in quel cor non suonca. 이렇게 해서 아리아 부르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아리아거든요. 우나 프루티바가 나오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Cuánto es bella. 세곤이 왔구나. 뭘 술을 먹어? 그 방송 보다가 기린 캔맥주 한캔 까먹었구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캔맥주가 아니고 보리차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짜잔. 저도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짜잔. 아에나에서 안 하는 영업을 현수님이 하시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우리 지금 프로테디 카트로는 아티스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게 생각하셔요. 그래야 또 발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뭐할 때마다 의견 다 물어보고 마음대로 하는 거 없고 그런 면은 좀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영업을 잘하는 회사보다 이렇게 아티스트와 가족이 되는 회사가 좋거든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태표가 아니고, 그리고 회사가 잘 돼야 또 저도 잘 되고, 제가 잘 돼야 회사가 잘 되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안 되면 또 어때요? 서로 슬퍼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황태포가 아니고 쫀득이에요, 구운 거. 요게 그 있잖아요, 밀가루. 이게 세고나 무슨 안주니. 진짜. 새우깡이야. 너못 먹는 거야. 너 이런 거안 먹잖아. 너는 살아있는 것만 먹잖아. 저희 집에 난로가 없어요. 보일러밖에. 배고프지만 지금은 안 돼요. 살은 저만 찔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밀가루를 튀겼잖아요. 또는 새우를 갈아 넣긴 했지만 우리 세건이는
살아있는 것을 굽거나 찌거나 요런 뭐닭 튀기거나 뭐 돼지 뭐소 이런 것만 먹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뭐 주체할 수가 없죠, 세건인. 귀여운 척안 했어요. 귀여운 척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귀여운 척이지. 저는 귀여운 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지라는 캐릭터의 되게 슬퍼한 나머지 엘루 체발레 스텔레를 부르죠. 엘루 체발레 스텔레 에드레사바라테라 스리데알루쇼델로르토잉. 밤이나 되네요. 아, 어쨌든 오늘 일라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일라에 대해서 그 오늘 방송을 보고 저 우연히 봤거든요, 되게. 방송을 보고 다들 너무 잘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때 그 감성, 감정, 감성? 그때 소름? 제가 소름이 잘안 끼쳐요, 원래. 그리고 제가 되게 울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절대 울지 않거든요. 제 개인 단독 콘서트에도 그랬고 절대 울지 않는데 그때 그 정말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할 설레임 그런 거를 방송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겸손해져야 되겠고 한번더뭐 겸손할 것도 없죠, 사실. 내 생각은 그렇게 한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겠고 좀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뭔가 대세김질이 되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의 방송을 봤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들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 인스타 라이브 그램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인라 저는 인라는 인라인 스케이팅밖에 옛날에 롤러브레이드를 굉장히 잘 타가지고 그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그 경찰과 도둑놀이를 해요, 애들이랑. 정말 잘 타거든요. 저는 롤러 뭐 자전거 이런 거 굉장히 잘 탑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인스타 라이브그램에 와주신 이 늦은 시간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늦었으니까 여러분 편안한 줌은 땡겼다 이렇게 하는 거고 편안한 잠, 수면 취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그려주신 그림들, 액자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햄 나이. 빠빠이, 사랑합니다. 이거 어떻게 굽는 거였지, 이거? 이거, 잠깐만, 뭐야. 오마, 이런 게 있네? 우이. 이 클럽은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야?